깨물고 술 취하고 깨물고 멍 막 때리고 그러니까 내가 오줌을 쌀 수 없어. 야 너가 My friend. 오늘이 예정일 아닌가요? 오늘 D-Day. 너 보러 잠깐 온 거야 지금. 오래 못 있어 네, 애초에. 곧 애기 네? 볼 생각에 기분 어때요? 실감 안 나요 사실. 안 무섭냐? 난 무서울 것 같은데. 겁이 너무 많아. 그래서 약간 때릴 때 망설이다가 너한테 두 대씩 맞는 거. 아 근데 첫 번째 싸움은 내가 잘못한 거 맞는 거 같은데. 아, 두 번째 맞지게가 아니라 잘못했어 너가. 아니, 기억이 안 난대. 근데 두 번째 싸움은 내가 잘못. 너가 좀 약간 야, 첫 번째 확실히 두 번째 기억 잘 안 나. 서로 불리한 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야. 불리한 건 기억. 뼛속부터 한국인이라니까. 그때가 무슨 상황이냐면 수상한보차에서 지 여자친구였나? 랑 존나 싸우는 거야. 아니 지인이겠지. 이거 뭐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지인인가? 기억 잘 안 나. 하여튼 기억 잘 안 나. 싸워서 그 술자리 분위기를 존나 망쳐서 내가 야 여기 싸우지 말고 딴 데 가서 해라. 넌 XXX 내 친구인데 왜 남들한테 얘 편을 안 들어. 아니 왜 이러다가 이제 그렇게 싸운 거지. 얘가 그 취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에렉투스가 돼가지고 이 사회의 관계를 몰라요. 옆 테이블에서 술 먹고 있어도 자기만 배설하면 끝이야.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땐 그래? 꽃매 마을에서 아니 그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. 맥도날드 부셨잖아. 누가 보면 나 깡패인 줄 알아. 맥도날드는 얘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 부신 거야 그거. 아, 그 사람이 새치기를 했는데 그래, 그래서 뒤에서 씨발 새치기 하네 계속 이랬다니까. 그 사람이 포장을 해갖고 나갔어. 나갔어. 갑자기 뒤에서 창문이 빡 하고 빡 하고 들어왔어. 거야. 얘도 놀랐어 일단. 어. 근데 말이 안 되는 완전 놀란 햄스터 되게 이렇게 당당하게 뭔가 잘못을 묻지 않고 그냥 아 피나잖아요 왜 그래요. 우리 아빠가 얘기했어. 미친놈은 건들지 말라고. 야 그래서 거울 안 건는데. 그래. 나는 그걸 잘못 듣고 너가 빡쳐서 주먹으로 깼다. 근데 아, 그 얘기를 하면 다 믿었어. 아 영준이 영준이다. 아, 그럴만하다. 꽃매마을 사건도 있어서 그래. 아 그 이 새끼 이 표정 나오네. 빨리 하지 마. 그럼 너는 뭐 등에 오줌 싼 그런 얘기 왜 해? 아니 한 딸아이 아빠인데 깨물고 술 취하고 깨물고 멍 막 때리고 그러니까 내가 오줌을 쌀 수 없어. 진짜 이거 깨물면 이제 마려워지잖아. 자 우리 두 분이 이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시라고 깔끔하게 오늘 죽방 두 대 까고 끝냅시다. 동타로? 아. 별로 그런 거 쉽지도 않아. 나 같으면 때린다고 했을 거예요. 아니 재밌었었어 진짜로. 맞으면서 와! 와! 야 재밌다! 얘가 난동을 많이 피워. 그래 썼었어. 옛날에 캐나다에서 비슷한 경우. 없습니다. 약간... 체포된 적 있어? 없습니다. 오 왜요? 떨어난데. 근데 괜찮아. 우리 레포들 많이 해. 아, 나 진짜 안 했어 내가. 안 했겠지. 영준이 근데 영준이가 약간 진짜 나 보수적인 거 있어. 아 이 새끼 옷 파란색인데? 뭔데? 뭐가 더 좋은 색인데? 아니 너 캐나다 아니, 총리는 뽑을 수 있어? 거기 투표권 나 없을걸? 시민권만 있을걸? 우리나라도 지방선거는 투표권 줌. 아 진짜? 조선족 줌. 지방선거도 못 뽑아? 못 뽑아 못 뽑아. 우린 왜 뽑게? 너 캐나다에서 뽑을 수 있어? 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만 따놓은 거라니까? 뭐 예를 들어 미국 가려면 뭐 필요해? 아 돈. 떡. 캐리어. 그럼 너 세금 안 내? 내지. 더 내? 세금 내는데 넌 서비스 못 받아 그러면? 다 받고 있잖아 무료 의료보험. 캐나다도 무료 의료보험이야? 무료 의료보험이야? 의료보험. 야 그거 문제거든. 아 외국인들까지 이거? 아, 보통 자기 거주지에 있는 투표소를 가서 투표를 하는데 거주지가 캐나다잖아 지금. 아니지 여기서 거주지 실거주지는 그럼 네 주민등록 등본 떼면 지금 니네 아파트 나와? 여기 나오지. 민원 24로 떼보자. 아 여기 나온다니까. 뗄 것도 없이 여기 나온다니까. 여긴 우리 집이야. 너 거기로 지금 거주지가 정해져 있어? 그치. 넌 거기서 안 사는데? 위장전이. 약간 좀 행정적 그거 맞지? 너 그거 약간 악용해?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가는데 지금 막 술 끊으려잖아. 보고 계셔? 보고 아, 제수 씨 안녕하세요. 저 등에 오줌 안 샀어요. 맥도날드도 얘가 깬 거 아니에요? 얘가 깨게 만든 거지. 그때 술 하나도 안 먹었어. 아 그래? 게임하고 왔어. PC방 가서? 그러니까 우리 맥도날드 밥 먹으러 간 거였다니까. 롤 아이디 아직도 송영준이야? 송미들 그 전적 검색해보세요. 권영이 따라 했잖아. 나중에 니들이 내 아이디 갖다 게임했잖아. 그래서 내가 한국 한국 돌아와서 하려고 했던 영구정지 먹었던데? 그런 적 권영이가 없어. 해서? 아, 권영이가 내가 썼어. 그랬어? 그거 하면 안 돼. 불법이야. 나 안 해. 나 불법이라고 하면 손살해. 불법이라면 아니, 그런 거 다?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것들도 했는데 안 했다고 했었을 수도 있네요. 마리화나, 필로폰, LSD 다 음주운전. 음주운전인데? 안 한다니까. 까지가 장난이고. 네. 아무튼 우리 영준이가 지금 한국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어요. 아무래도 얘한테는 이제 해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응원이 필요하고요. 나중에 결혼식 제가 그 방송 틀고 가도 되나요? 뭐. 결혼식 언제? 말 5월에 한대.
그러니까 5월 언제? 그럼 식장도 다 잡았어? 잡았어. 계약금 냈어. 오. 그거 축의금은 내가 받을게. 그거 보통 원래 가족들이 하지. 원래 가족들이 하지 않냐 진짜로? 먹튀하게. 그렇죠. 그런 확실히 얘기한 거 같았어. 약간 제비 턱시도 입어주면 안 돼? 2004년에 조인성 씨가 입었던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본인은 결혼 언제 할 거? 일단 찾고 있어요. 캐나다에 좋은 처자 없어요? 소개시켜줄 만한. 다 한국인이에요 근데.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한국인 좋아해요. 너가 아까워. 왜냐면 외국에서 그렇게 말 정상은 없어 크게. 내가 본 바로는 내 주변 사람을 다 정상인데 넘어는 정상이 많진 않더라고. 아이고 왜 이거 나 당당해. 오, 되게 결의에 차 있다 표정이. 그럼 한국에는? 한국에는 너가 해주니까 더 잘하지 않냐? 저는 이 사람 조건을 맞추기가 싫어요. 조건들을 맞췄다가 예뻐야 되잖아. 그 여자랑 쌩깔 준비를 해야 돼. 손절이야? 손절해야 돼. 쌩깔은 수단으로 나를 쓰는 거야. 이쁜데 인기 없어야 되는 약간 그런 게 어딨어. 예쁜데 어떻게 인기가 없어. 그럼 성격에 문제 있는 거지. 너무 좋지. 그래서 좋다고? 좋았어. 재밌었어. 역시 예쁜데 방송물을 좀 먹어가지고. 육아 유튜브 어떻게 생각하세요? 굉장히 싫어요. 왜요? 저는 약간 이제 사람들 댓글로 지랄하면 갖다 들이받아야 되고. 얘는 그냥 핸들이 고장난 90kg 트럭이야. 또 그렇게 되면은 네. 얘한테 좀 피해가고 그러면 또 서로 불편하니까. 그래. 너 만약에 논란 터지잖아. 손절해. 서로 모르면서 윤여진 씨요? 언급하지 마세요. 아무튼간에 여진이도 지금 급하게 가봐야 되고 여러분들. 그리고 또 영준이도 우리 곧 있으면 결혼하니까 제가 근황은 계속 드리겠습니다. 영준이 뭐 식장 잡았대요? 라거나 뭐 아니면 뭐 잡혔다고 했는데 얘는 내 얘기를 안 들어. 얘를 하고 싶은 말 하고. 예를 들면 다지 저기만 하고. 예를 들면 내 얘기를 들은 적이 얘를, 한 번도 그러니까, 없어 얘는. 그러니까 너는 오늘 방송의 아이템. 한번 소모품. 아, 야, 그거 너무 가슴 아프다 그런 말 진짜. 소모품이라고 해. 이런 거네 이런 거. 이런 재활용품처럼 이런 거. 씻고서 다시 오고 씻고서 다시 오고 하잖아. 넌 씻기기라도 하지. 나 뭐 떨쟁이에, 뭐 도박쟁이에. 이게 씻기니? 야, 여기 있으면 안 돼. 너 양반이야. 얘는 얼굴 못 들고 다녀야 돼. 근데 얘는 이런 줄 알잖아 이미 다들. 그럼 뭔 소리야? 이러는 걸 내가 그러니까 그런 줄 안다고. 너 내 딸한테 사과해. 내별아 죄송합니다. 태어나신다는 애한테 극전침을 써. 죄송합니다. 본 어때요? 너무 재밌어서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. 하긴 여기는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얘기하면 좀 그래 이상해. 막 채팅 올라가고 하면 여기 사람이 있어. 여기 맛있어 했다. 약속이 있다고. 아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볼 때.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더 재밌게 노는 걸로 하고 우리 별별 엄마도 저 아마 보고 계실 텐데 꼭 순산하시고 우리 별별이도 저기 뭐야 엄마 아빠 괴롭히지 말고 빨리 나와잉. 삼촌이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내일 봬요. 별별아 조심히 나와.